소리 질러봐.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소리 질러볼까? 넥션롤
저희는 Walking After You입니다. 지금 Walking After You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러쉬에서 수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 맞잖아요, 그쵸? 네, 수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찾아오는 Walking After You TV 시청자분들도 모두 반갑고요. 여기 왜 이렇게 오랜만에 공연하는 느낌이 들죠? 그치,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케이, 여러분들 모두 반갑고요. Hi guys. 네, 모두 혹시나 보시기 전에 잊으신 건 없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유튜브 중계 그리고 러쉬에서 공개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과 오늘은 소통 많이 하려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또 소통을 해볼 시간이 왔는데 네. 지금 여기 오프라인 우리 현장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리허설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되나요? 열심히 질러주시고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유튜브 워킹 애프터의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B/님 안녕하세요. 화수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처음 뵙는 분이에요. 오. 네, 앞으로도 자주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찍님 네.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해주셨고 에이스테 옐로우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김한근님께서 발목 찜질 밴드 전 무릎이 아픈데 했는데 네. 이따가 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정재환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예쁘고 귀엽고 예절 바르고 착한 우리 한경공주님하고 소니 요정님 보러 왔네요. 워킹 애프터 유 멤버들 엄지척.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킹 애프터 유고요. 여기 한경공주님과 소니 요정님 그리고 우리 워킹 애프터 유 멤버들 이렇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자, 펜시 F님, SS 스키님, 아 오늘은 3분짜리 광고 보고 있네요. 역시 장난 아니에요. 건너뛰기도 안 하시고. 아 그다음에 써니 요정님은 아 잠시만요. B/님이 네. 초밥보다 언니들이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오 밥보다 좋다는 건 아주 큰 일이죠. 세상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엄청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재한님께서 써니 요정님은 남자 팬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많아요. 그렇죠 많죠. 뭐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가요? 네. 크리스 브라운 코프가 락 더 하우스라고 댓글 남겨줬고 리안 세비지님께서도 안녕 안녕 해주셨는데 안녕 안녕 저 오늘 꿈에 리안 세비지님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언니가 오늘 꿈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원하는 타투 저희 리안 세비지님께서 저희를 타투해주셨던 네. 저희 해주셨던 분인데 저희가 그때 예쁘게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예쁜 도안을 꿈에서 근데 그게 전신 도안이었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와우.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제 스스로 타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리안 세비지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해? 이러면서 그래서 아 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제 팔을 이렇게 막 보시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더 예쁜데 아 이러면서 막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아 나한테 와 종아리 내가 해줄게 막 말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 도안 가지고 오라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더 예쁘게 그래갖고 언니 진짜 너무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갈까 말까 아 전신을 괜히 한다고 했나 했었나 그럼 내가 괜히 했나 여기 어떡하지 덮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꿈에서 깼는데 아, 네.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아, 네. 딱 들어오셔서
진짜 세스타님께서 피자 짜는 1분짜리 광고. 아 피지 짜는 1분짜리 광고. 피자를 짜. 피지 짜는 1분짜리 광고. 그거 가끔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쾌감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되게 징그럽다고 못 보시는 분들도 저요, 계시더라고요. 저요, 저요. 저요. 한겸이요. 네, 저 징그러운 게 좋아요. 근데 찾아보진 않아요, 저도. 어쨌든 세스타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수신님께서 어메이징 하고 댓글 달아주셨고. 네. 어메이징. 아 제이미 송님께서도 피지 짜는 1분짜리 광고를 또 보셨다고 하시는데. 피지 짜는 1분짜리 영상이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윤동현님 하이요 해주셨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써니언니의 의상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리안세비지님께서도 오늘 큰 치타 같아요 해주셨고. 큰 치타. 채월야님께서 레오파드 셔츠 멋지네요 해주셨어요. 오. 엠비더쿠님께서 캬 해주셨고. 제이에이치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Cat with a keyboard. Hi. Hi. 그다음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It's been a long time. Good to see you again. Yeah. 그다음에 성완정님께서 한성아 있냐? 한성아 너 우리 방송이 있냐? 있냐? 한성아. 한성아 있냐? 아, 제 현장에서 저분이 물어보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있다. 친구들한테 지금 여기서 방송한다고 보라고 아마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와, 있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최영식님 잠 안 자고 영식 아저씨 보고 있네. 영식 아저씨 지금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이미 주무실 시간인데.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후원하기 잊지 말아주시고 네. Donations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Thank you so much. 네 여러분들 댓글 많이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사람 옆에 한두 명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희의 꿈을 믿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을 막고 있는 무언가들 많을 거예요. 절대 그 문제들을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 나만 유난이잖아. 나만 유난인 것처럼 보이잖아. 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꿈을 절대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는데 그 꿈을 현실이 막고 있다면 그 현실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반드시 가서 이뤄야 되는 거예요. Sing i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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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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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지지나 또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워킹햄터의 TV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고예요! 네,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요, 그쵸? 엄청 추워졌죠. 네, 이제 어느샌가 12월에 시작을 알렸고 겨울이 훌쩍 다가왔어요. 뭔가 너무 먼 얘기 같긴 하지만 지금 왜냐하면은 수능 보셨죠? 네, 저 수능 봤죠.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죠? 제가? 자, 수능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험생 할인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어느새 수능도 다가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능 시험 여러분들이 치르는 날이 되면은 항상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춥기도 하고 그 긴장감, 그 긴장감과 그 묘한 분위기가 더 이 겨울을 춥고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역시 이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날씨 추워지면 여러분들 바로 몸에서 신호가 오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겨울만 되면 발목 시린 거 뭔지 아세요? 아, 알죠. 네, 알죠. 그래서 그때만 사실 저는 양말 긴 거 싫어하잖아요, 되게. 양말 긴 거 싫어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안 신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맞아요. 네, 그런 네.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에는 다치기도 쉽고 맞아요.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슬슬 얼음도 얼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건강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의 협찬 상품은 혜인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오늘 중심에서 하세요. 네. 네, 오늘의 협찬 상품은 와, 멋지다. 네. 사이텍 발목 약 발목 양말이래. 아까 양말이. 사이텍 발목 밴드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양말이 아니고요. 이거 클로즈업 한 번만 돼요? 보이세요 혹시 이거 하얀 거? 다리를 올려주세요. 지금 최대한 어깨까지 올려주세요. 어깨까지. 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방금 보였어요? 네. 네, 네 이게 사이텍 발목 밴드라는 건데요. 이제 저 지금 여기 나오려고 네 지금 써니가 갑자기 자리 이동 갑작스러운 자리 이동에 너무 당황해서 우리 한겸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협찬 상품 사이텍 발목 밴드라고 했잖아요. 이게 본품이에요. 여기에는 이 보호대랑 핫팩 미니 핫팩이 여기 딱 맞는 핫팩이 네 세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본품 플러스 핫팩 10세트 총 20개 이게 지금 4개? 5개 이게 20개 이거 두 묶음이 지금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 밴드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원래 발목 염자나 통증을 달고 살아서 잠시만 나 지금 여기 가운데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지금 떨리는데 자 우리 써니님께서 네.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앞에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 제품의 이름은 사이텍 발목 밴드예요. 발목 보호대 겸 찜질도 같이 되는 밴드인데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래 제가 발목이랑 무릎이랑 막 엄청 안 좋은 거 아마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달고 사니까 매일 밤 찜질하기도 귀찮고 운동할 때 막 그냥 보호대만 착용하고 붕대 감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활동적이게 했을 때도 이게 괜찮은지 제가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어땠냐면 제 후기는요 완전 신세계예요. 지금 발목 뒤꿈치 여기 위쪽에 보면 아킬레스건 있는 쪽에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서 해도 절대 불편하지가 않고 뭔가 거슬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체온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발목이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부드러워요. 그쵸? 그리고 혜인이도 한번 써봤는데 되게 시원하다 그랬죠? 촉촉하다고. 예, 네, 촉촉해요. 진짜 약간 수분이 네?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썼을 때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요.
운동할 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잠자기 전 찜질하면서 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이텍 발목 밴드의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발목의 릴렉스를 위해선 체온이 유지되고 온 찜질을 해줘야 되는데, 사이텍 찜질 밴드는 딱 발목 중에 제일 약하고 시린 뒤쪽 거기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거기가 양말 신어도 많이 춥잖아요. 거기에 찜질팩을 넣을 수 있고 밴드가 발목과 발꿈치를 잡아줘요. 네오프렌 소재로 탄력적이고 가볍고 쿠션감이 있어서 전혀 걸리적거리지가 않고 손세탁도 가능해서 반영구적으로 쭉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실용실안 출원 신청 완료된 밴드래요. 근데 이게 실용신안 제도라는 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아마 검색해보시거나 아니면 구매, 저희 더보기에 보면 구매 링크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제대로 된 설명을 보시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풀사이즈로 남녀노소 뭐 왕발, 애기발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하고요. 기존 발목밴드와 다른 이유는 수많은 발목밴드 가운데 핫팩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대 안에 핫팩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핫팩도 지금 유병재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유병재님의 핫팩이에요. 저게 유병재 핫팩으로 핫팩 발목 밴드로 되게 유명하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다른 네.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고 네. 재구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진짜 재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보호대가 이게 반영구적이니까 계속 이건 쓸 수 있고 핫팩만 따로 사서 쓰면은 이게 자기 잘 때 하고 저도 그날의 통증이 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공연 때 해보고 이제 잘 때도 해볼 건데 잘 때는 혜인이가 해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 굉장히 따뜻해서 너무 좋고요. 제가 여기 이 찜질 밴드에 한마디를 하면 하루의 고됨을 묵묵히 버텨준 나의 발에게 선물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따뜻할 것 같은 찜질 밴드예요. 네, 그리고 저희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잘했다. 네,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자, 저기 혜인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예스. 상조따리님께서 기타에 테이프 바른 건가요? 유유. 그렇죠. 왜 바르셨죠? 김을 붙일 순 없으니까요. 뭐야.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왜 하냐면요. 기타 돌리기 때문에 테이핑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스트랩 락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써봤는데 결국 이 테이프밖에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떨어져요, 안전하고. 네. 네. 왜 이렇게 제가 대답하면 왜 이렇게 리액션이 약하세요, 아짱 씨는? 오, 그렇구나. 뭐요? 뭐요? 야생소녀. 제가 센터에 방금 써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땀이 엄청 나거든요. 아, 센터에서도 땀이 난 거예요? 네, 센터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센터병 그 뭐라 해야 울렁증. 센터 울렁증. 그래가지고 혜인이 세상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맨몸으로 나갔는데 나 진짜 미치겠는 거야. 아마 맨몸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키보드 하나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혜인이 짠. 지금 혜인님 개그에 윤동현님께서 오. 오. 힘을 붙일 수 없어요. 나도 써먹어야지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제가 잊어먹은 얘기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여러분, 저희 12월 31일 날 서울 프린즈몰에서 단독 공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멜론에서 예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1인당 4매씩 된다고 해요. 4매. 네. 4매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랑 같이 예매도 많이 해주시고 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 하지만 지금 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혹시나 또 상황이 달라지면은 공지로 또 올릴 예정이니까 네.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관객수의 제한을 둘지 어떻게 할지 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12월 31일 마지막 2020년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여러분들 원래 저희가 홍보를 오늘 원래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바로 글을 올렸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그 단공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점심때 닭볶음탕을 먹느라고 살짝 어느덧 시간이 1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지를 조금 늦게 올린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저희와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날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페어 2020 페어웰 공연 페어웰 2020 여러분들 많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짱이 말했다시피 혹시나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공지를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연 단독 공연 관심 가져주시고 솔직히 게스트도 원래 있잖아요. 그렇죠. 게스트도 있죠. 근데 게스트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머천다이즈를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12월이니만큼 여러분들 12월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달력 사기! 그렇죠, 달력을 사는 거죠. 항상 1월달을 넘기지 못하는 달력들이 많겠지만 달력이나 다이어리 사면은 1월달만 항상 맞아요, 빼곡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저희가 새로운 머천다이즈를 출시했는데 핸디 캘린더라고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캘린더요. 2021년 캘린더인데 저희의 포토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생일별로 또 멤버 각자 포토카드가 한 장씩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공지사항을 올릴 거예요. 공지사항을 올려서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빨리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내일 공지 꼭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즐거웠어요? 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두 곡 들려드리고 내려갈 건데 다들 소리 지를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곡 소리 질러. 못하던 너 꺼내본 적 없는 또 다른 너 양천에는 상처만 돼 아무 쓸모없는 시트웨어 이제 오늘은 네 맘대로 속 시원히 소리 쳐봐 기분 좋아질 것만 생각해 그래 그렇게 시작해봐 hey! 소리 쳐봐 네 생각을 지금 right now 머리에 떠오르는 춤 가진 이 생각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지난 그놈 짠짠 순간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우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해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논출해봐 hey! 소리쳐봐 네 생각을 지금 right now 머리에 떠오르는 숨 가진 네 생각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숨겨진 네 생각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침간 그런 빛 짜릿 짜릿 순간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눈치해봐 눈치해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눈치해봐 눈치해봐 오케이 마지막 곡 버큐 들려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헤 모두 여기 집중 버큐 말만 하면서 타는 줄 헤이 내 밑으로 굴러 한발 빼고 뒤로 숨어 즐기는 줄 헤이 다시 죄다 집중 버큐 반복할 말은 극히 일부 헤이 눈아래로 굴려 어떻게 낫다 내릴지 안 보는 중아 털즈 변하게 살아 I told you yeah. 웃기지도 않아 oh. 솔직히 말해봐 넌 왜 알걸요 널 보고 못 살아 I got it 모든 말을 말어 눈치하지 말고 난 이 생각을 알아 오케이 그냥 닥치고 손 들어 hey. 모두 여기 집중 목표 말만 하면서 타는 줄 내 밑으로 굴러 한발 빼고 뒤로 숨어 즐기는 중 hey! 다시 죄다 집중 Fuck you 반복할 말은 극히 일부 hey! 눈아래로 굴려 어떻게 날까 내릴지 안 보는 중 Oh why 모르는 척 웃어 방금 날 관찰하고 있었으면서 선한 척 해도 그건 가짜 넌 사체 알면 말을 말어 눈피하지 말고 난 네 생각을 알아 어때 소리 질러 아니 just go fuck yourself 모두 여기 집중 fuck you 말만 하면서 타는 줄 내 밑으로 굴러 한발 빼고 뒤로 숨어 즐기는 중 hey! 다시 죄다 집중 Fuck you 반복할 말은 극히 일부 hey! 눈아래로 끌려 어떻게 날까 내려도 I don't mind get the fuck up 소리 질러 뭐라고요? Hey! 모두 여기 집중 Fuck you 말만 하면서 타는 줄 내 hey! 밑으로 굴러 한발 빼고 뒤로 숨어 즐기는 줄 hey! 다시 죄다 집중 Fuck you 반복할 말은 극히 일부 hey! 눈아래로 굴려 어떻게 날까 내리지 안 보는 중 Sing i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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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Walking After You TV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Walking After You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걸요? 마지막 곡이 끝나면 네. 앵콜이 가득하다는 걸 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 자,
이제 지금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열심히 앵콜을 외쳐주시고 계시는데 아 김한근님께서 12월 31일 불태우자 하시면서 후원을 해주셨고 와 감사합니다. 네 낙겟놀님께서도 저희에게 직접 후원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에밀리팡님께서 최고시다 브라보 채월리아님께서 앵콜 앵콜 브라보 브라보 재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신 잘 주무실 거래요. 안녕하세요. 한겸씨 써니씨 굿나잇 워킹 애프터의 멤버들 굿나잇 네 네 상조따리님께서 와 나 이게 제일 좋아요 하시는데 무슨 곡이 좋으신 거였는지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12월 31일 날 오실 거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댓글로 다 봤으니까 꼭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JH킴님께서 생일 몰려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모여있어요. 맞아요. 저희 우리 혜인이 빼고 나머지 3명이 6월 23일, 6월 27일, 6월 28일 이렇게 6월달에 모여있어요. 일주일 내내 파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일을 놓치셔가지고 아 눈치 보시면 갑자기 다른 멤버 생일이 와요. 그래서 아 이러면서 또 축하의 말을 못했다면서 괜히 눈치 보시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생일이 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캘린더? 아니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생일 축하한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캘린더 네. 보시면서 네 캘린더에 저희 멤버들 사진 있다 있잖아요. 혜인 씨 보면 네? 비켜요. 잘 안 보여요. 네 거기 보면 저희 멤버들의 생일 날짜도 적혀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캘린더 것들. 보시면서 저희 생일도 챙겨주시고 네. 거기에 저희 공연 본 날짜도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나요? 네. 할 얘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었나요? 저희 제가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저 네. 이제 공지는 제가 전할 공지는 다 전한 것 같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아짱 드러머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오늘 굉장히 공지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과 좀 길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원래 저희가 앵콜 할 때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쓸데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공지가 그저께 어제 이렇게 공지가 아주 따발총처럼 따다다다 쏘지 않았습니까? 저희 소셜 네트워크에. 그런데 혹시나 묻히는 것들이 있을까봐 하나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워킹 애프터 TV가 항상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었는데 저희가 이제부터 오늘을 시작으로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만 워킹 애프터 TV를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저희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두 번째 주, 넷째 주 혹은 있을 다섯 번째 주에 저희가 공연 이 워킹 애프터 TV와 톡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대신 다른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에는 저희 멤버들 각자가 준비한 콘텐츠 영상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멤버 개별의 소통 방송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워킹 애프터 TV로 여러분들이 저희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셨었지만 그래도 멤버 개별의 매력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했으면 전 문어 밖에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문어 잡는 거 아니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겸이는 그 다음 방송할 콘텐츠가 그거래요. 그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연기킹 있잖아요. 연기킹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오글거리는 멘트들 한겸이가 아마 준비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저도 몰랐던 걸 방금 알게 됐네요.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또 준비해서 올리고 주말에 가끔씩 공연이 없는 날이면은 가끔 또 새로운 브이로그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찾아낼지도 몰라. Hey hey hey, rush rush rush, 난 침대 한 수 없이 나는 밤 멍청한 내 들이여 제안면 People in me screaming oh oh oh. 다쳐도 내 막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사람들과 환경들을 느끼면서 썼던 곡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꺼내도 되나? 라고 조금 깊게 생각했던, 아니면은 조금 더 감춰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어렸을 때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쓰게 됐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잖아. 진짜 그런 거 당연하잖아. 진짜 그런 거 뻔하잖아. 손머리 위로 박수
있어 말해주고 싶었어 넌 고쳐라 지금까지 워킹 애프터 유였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